안녕하세요. 엄청 슬이 덥습니다. 지금 오후 되니까 약간 이제 햇빛도 가시고, 바람이 속에가 약간 서늘한 느낌이 이제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올여름에 유난히 더 더워서 고생인데, 여기는 특별히 그 사장님 허락하에 제가 이제 동영상 한번 찍어도 되겠느냐 여쭤봤더니 허락을 하셔서 일단은 상호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미 야생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는 그 야생화 이제 전문 둔제를 겸해서 네,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내부 규모도 크지만 그래서 오늘은 들어서는 입구에 떡하니 이렇게 예쁜 자태를 보이고 있는 바이솔과들 제 목소리 치우고 일단은 예쁜 모습 한번 감상해 보세요. 아, 이건 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바위 위에 이게 생명토라는 흙을 넣어가지고 그홈 사이사이에다가 바이솔들 이렇게 살아가라고 붙여 놓으셨는데 디자인은 너무 예쁩니다. 근데 안쓰러워요, 왠지. 지금 이렇게 포토에 심겨져 있는 이런 상품들을 이렇게 다양한 화분에 정말 작품이 대단합니다. 이제 이 바이솔과들은 지금 이제 봄에 꽃대에서 꽃이 피어서 올라오다가 여름 내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다 겨울에는 사그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 봄에 다시 똑같은 이 자리에서 새롭게 똑같은 모습으로 바위에 정말 작품성 있게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 위에도 벌써 이렇게 꽃대가 하나하나 맺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자구가 옆에 따로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오면 이제 길게 가지 형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키우는 경우도 있고 이걸 하나씩 떼서 번식을 시켜서 이제 늘려가는 그런 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아주 아기 주먹만한 돌 화분 위에 엣지 있게 심겨져 있습니다. 구경 오세요.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이제 이거 자라는 과정, 그 다음에 심는 과정, 이런 거를 매우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주시니까요. 제가 이게 정확하게 이제 바이솔도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이름을 다 외우지도 못하고, 저는 이제 그 여기 화원에 선생님한테 허락을 맡아서 동영상을 너무 예쁜 모습이어서 찍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얕은 지식으로 이거 섣불리 설명을 했다가는 큰그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영상 위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작은 돌화분 돌을 깎아서 접시 모양으로 화분을 만들었었거든요. 봄에는 그 예쁜 난초처럼 그 사이사이 홈에서 꽃대가 올라와서 예쁘게 자라서 이제 자태를 자랑을 하다 가을, 여름, 가을에는 이렇게 푸르르게 예쁘게 자라는 줄무릇. 여기는 지금 그한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들려서 예쁜 영상 담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봄이야 생화입니다.